앱 개발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키비입니다. 이 키비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툴입니다. 그러니까 iOS의 경우에는 그 보면 오브젝티브 C와 Xcode를 개발 환경으로 하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자바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 키비는 파이썬 기반입니다. 파이썬 기반이고 iOS나 안드로이드나 다 적용 가능한 앱을 개발하는데 개발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. 그래서 이걸 이용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바로 파이썬이죠. 우리의 우리가 선택해야 할 첫 번째 고려 사항이 이제 파이썬이잖아요. 왜 인공지능 수업이 다 파이썬으로 진행을 하니 그렇죠? 그럼 우리가 왜 이 모바일 앱 개발을 공부를 하는가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AI 인공지능 과정이잖아요. 인공지능 과정인데 왜 모바일 앱 개발을 하느냐 하면은 스마트폰이 결국 이 우리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어떤 현실적인 수단이고 뭐 사용자와 어떤 AI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가교, 브릿지 역할을 하죠. 따라서 우리가 그런 브릿지, 가교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 스마트폰으로 주변 환경 정보를 획득하고 그리고 서버와 통신을 거쳐서 자율주행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것 등이 가능한데 그럴 때도 마치 스마트폰에 일정한 앱이 깔려서 서버와 웹에 있는 서버와 자율주행 차량 간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앱 개발 관련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. 이전에 안드로이드나 어떤 그런 iOS 개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좋긴 하겠지만 없어도 수업을 하는 데 별 지장은 없습니다. 그런데 HTML5와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. 그 부분은 우리 과목이 따로 있으니까 그 과목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수업을 이어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. 에피소드 수는 총 100개 정도이고 상당히 재밌습니다. 굉장히 재밌는 과정이니까 같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파이썬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한번 개발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